잡아야죠. 오랜만에 이긴 것 같다 진짜. 맨날 지는 것 같아. 800, 800 쓰자. 이거는 용병 뽑지 말고 견본판 하나 해가지고 하나 뽑아줄게요. 35사단짜리 34단 뽑을 거 같나? 옆에 잡아주고 일로 이동해주고 용병으로 7퍼 14퍼 오케이. 요건 끝났네. 나지드 따로 협상할 수 있나? 좀 이따가 할 수 있겠네. 요거는 다시 나갈게요. 아 나가지 말까? 대기해야 되겠어. 약탄이나 합시다. 왜냐면 또 언제 돌아들올지 몰라서. 우리 속국 애들은 공격적으로 해주고 네, 나지드 오스만. 어 병력 확 줄었어. 아까 15만 있지 않았어요? 예 네. 10만 넘었던 것 같은데 7만원 줄었네. 여기서 한번 많이 밀렸네. 많이 아프겠네. 약하다 근데 약해. 얘들은 사기 8이야 오스트리아는? 이들 6점 매신데? 비율 118이고? 야씨 너무하잖아. 왕정 전쟁위원회 3 질적인형 완성 5 군인정신 정신 5 기본 규율이 118이야? 와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길 수가 없겠다. 뭐 아무리 찍어도 어떻게 118이 나오지? 오스만이 잘 나오면은 저기 브랜덴부르크가 잘 나오면 120까지 나오지 않나요? 125까지 나왔나? 너무 옛날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유럽한가 제목이? 아 여기 1.8짜리 갈리겠네요. 자 무스카트 먹었고 어 일로 내려 쭉쭉 내려갈게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이건 버려. 예 어쩔 수 없네. 공수전 끝. 패배. 나지드 다시 한번 협상해보자. 이따가 협상합시다. 2.4 위에 있는 놈 잡고 여기 공성 들어가고. 예 지금 전제예요. 아이씨 병력이 왜 이렇게 여기 뽑았는데 여기서 좀 뽑아서 내려오지 속국에서 뽑아가지고 여기 오다가 다 죽냐. 야 이씨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가 콩고의 전선선포. 위쪽에다 뽑아놨는데 AI가 멍청해. 이동하고 끝. 따라가서 잡고. 뭐야 이거 70 여기 74단 온다. 70연대 온다. 4단이네. 이쪽으로 빠질게요. 이 게임을 한 개만 해야 되는데 자꾸 유로파하고 가초바연하고 막 그러면 막 비행기를 배라 그러고 한 대라 그러고 한 척이라 그러고. 32 기병 이 정도가 나쁘지 않아요. 32 좀 죽었는데 오스만을 이쪽 공성에 이쪽 들어가거든요. 오스만 총괄 정성. 어, 62사단 온다. 62연대 온다. 잡아. 끝났네. 그럼 오스만 몇 점이죠, 우리가? 22점. 그러면은 이거 하나는 해놔야지. 조약 취소. 예, 요거는 분명 해야 돼. 아, 프랑스 너무 커졌다. 아이씨. 너무하잖아. 아 임페리얼 유니버설리스라는 모드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임페리얼 모드. 모드가 한글 지원만 딱 해주면 참 좋을텐데 그쵸. 어 80연대 요거 미리 이쪽을 빼놔야겠네. 나지드 평화제원 들어왔는데 나지드랑 협상 되나요 지금? 안 되잖아. 이씨 좀 더 기다려. 여기 먹고 92연대 코어 만들었고요. 현재 과학장 14퍼 코어 다 만들었고 다 합치면 50 75 100 네 100연대
120, 130년대 정도 되네. 다음은 요거 내려오죠. 다 이리로 내려갈게요. 내려가고 너는 빨리 내려가고 너도 내려가고 들어갔다가 나와. 언더 어택. 사기가 좀 있으니까 이건 질 걱정은 저희 거의 안 하거든요. 뭐야, 어디 가졌어? 아, 용병. 근데 좀 아슬아슬하긴 하다. 네. 병이 많아가지고. 교환비가 되게 나쁘네. 3만. 3만이 죽었어? 교환비가 딱히 좋지가 않아. 보병전투력 하나 올립시다. 지대에서 보병전투력 하나 올리고. 얘들, 오스만도 아마 보병전투를 올렸을 거야. 질 갔을 거야. 얘 질 3. 찍었네요. 양도 찍었네. 아이, 까다롭게. 44. 뭐 한번 밀었으니까. 네, 밀었으니까 됐고. 공성전 끝. 외교 다 찼죠. 26테크 찍어주고. 외교 아이디어에. 아, 지금 찍을 타이밍이네. 전쟁 필요도 절감 비용 찍어주고. 19, 27. 여기 공성한 다음에 어떻게 좀 해봅시다. 자, 나 여기도 먹었고요. 여기 공성, 이쪽 공성. 나지드 협상 아직도 안 되나요? 끈질겨. 2점 남았네. 오스만은 몇 점? 34. 아, 좋아. 34 됐어요. 그럼 이거 다시 찾자, 씨. 이거 다시 찾자. 뺏겼던 우리 영토 다시 찾아버리자. 코어는 아직 있을까? 코어 날라갔나요? 빼앗긴 나 영토 찾아야겠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몇 점이에요? 61점이에요. 의외로 점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네요. 그래? 아, 진작 이렇게 때릴걸. 내가 저번에 멍청했어, 너무. 너무 정면 승부했어. 근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그쵸? 바로 벤스 때릴 수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오스만을 아예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가두리? 가두리 양식을 해서 여기 하나 먹고. 아니면 튀니스에 붙여? 예루살렘을 찾고. 86점? 아, 네, 게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하자. 예루살렘만 찾자. 예루살렘은 수복해야 되니까. 지금은,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여기 붙여봤자 별 의미 없어.
베니스 못 때리니까 어차피. 네, 바가다드 승리 80년대 보였는데 어디 갔지? 살짝 위로, 살짝 위로. 여기 왜 7년대밖에 안 남았냐? 아, 이 채워야 되죠, 병력? 나지드 편의점 거절하고. 아, 2점은 남았네요. 양쪽을 다 신경 써야 돼가지고, 전장이. 좀 그렇다. 점수는 금방 딸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는 다 먹었거든, 벌써. 얘들이. 우리 동료들이 다 오거든요. 예. 동료들이 다 금방 먹을 거라 상관은 없는데. 여기 먹었고. 양, 아, 이거 도와줘야 되나? 62. 이걸로 잡겠다. 충분히. 그냥 막 달려드네, 폴란드. 씨. 리투아니아, 폴란드. 오스트리아도 있고. 어우, 야, 뭐 이렇게. 폴란드도 세다, 아잉. 7.5니, 니들도. 기본적으로 막 6은 넘어가고. 규율은 100, 110은 기본으로 넘어가는구만. 야, 씨. 유럽은, 저기, 우리 같은 동유럽은 서로 살겠니? 여기 좀 먹고. 개종, 개종. 여기도 다 먹었구요. 여기에 먹고, 요새 먹고, 여기 먹고. 아, 촉수가 어때서 촉수를 좀 많이 펴야 돼요. 인생은 촉수야. 위는, 밑에는 버리고 위를 먹으러 가자. 쭉쭉 파, 쭉쭉 파. 판도 따위 상관없다. 쭉쭉 먹어. 절단, 절단 신공. 어, 막 절단하고. 촉수 피고. 반란이 생겨났네. 전피 하나만 줄이고요. 60점. 자, 바가다드도 먹었고. 순조롭다. 천천히 가자. 위쪽을 먼저 먹어야겠어요. 나지드 자꾸 땅, 아, 땅은 안 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땅 주, 어, 된다. 이제 되죠. 70원 있네요. 아이, 거지. 땅 끄지. 어, 또 100원 또 받았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 자치도 올리고 코어 만들고. 네, 옆에 하나 더 먹고 천천히 합시다. 여기 요새도 먹고. 아, 또 모피야. 아, 진짜 이거 너무하다. 모피 독점하려고 그러나? 모피 독점하니? 무슨 어패널 찾을 거야? 모피 독점해가지고? 다 모피야. 이쪽에 원주민 쪽이 모피인가 보다. 예, 이쪽이 모피인가 본데? 아, 진짜. 너무하다. 부패도 2. 좋아요. 모술 먹어야지, 모술. 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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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술. 모술, 모술. 여기 공성하고, 위로 올라가, 아, 돌아, 너무 돌아가네. 전 대기. 요것도 일로 와서 대기. 끝났네요. 끝났어요. 76%. 여기 하나 더 먹고, 23만 6천 인력. 아이고, 또 이제 지방분권주의자. 오스트리아 왕사망. 또 나한테 자식 금방 나왔고. 28%, 78% 올라가고요. 어, 행정 다 찼네요. 지금 왕이 좋으니까 쭉쭉 찬다. 진짜 몇 년? 한 5 이상은 돼야 돼, 진짜. 그래야 좀 차지, 느낌이. 어우, 쭉쭉 차는데? 27테크. 27테크.
그러면 혁명할 수 있죠, 우리. 27, 어제 조건에 27테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언뜻 듣기론. 20만 좀 깎으면 되나요? 14. 전쟁 중이 아니어야 되잖아. 아, 근데 왕은 좋아하는데, 마침 좋은데 죽여야 될까? 왕이 좋은데 해야 돼요? 왕 좋은데? 왕 죽으면 혁명하자고? 그래, 알았어. 왕 죽으면 합시다. 그렇지, 너무 왕이 지금 너무 좋거든, 왕이 능력이. 오스만을 이렇게 쳐 죽이는 왕이거든. 어, 60점 됐어요. 어, 점수 올라갔네. 오스만에. 그럼 몇 가지 촉수를 덮이면? 90점! 좋아. 에티오피아까지 못 피나요, 촉수를? 아, 여기까지 못 피네. 90점까지 한번 따봅시다. 어차피 승패는 기호로 쓰니까 공성만 하면 돼요. 아, 또 못 피야! 한 10년 못 피다. 못 피면 10번 받았다, 지금. 못 피가, 못 피가.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구만. 너무하다 진짜. 재수 더럽게 없네. 모피나 먹어라. 금도 나옵니다. 모피만 나오는데 아니에요. 금도 나오는데 씨,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자, 이거 잡고 끝났네. 그냥 공성 쭉쭉 하면 되겠다. 빈 거 그냥 놀지 말고요. 공성합시다. 쭉쭉. 병력이 없을 거예요. 예, 뭐 맵만 없네요. 자, 무엇을 먹었고, 먹고. 오랜만에 승리다. 아, 진짜, 현자 타임 올 뻔했는데, 현자 타임 치유했어요. 현타함은 역시, 치유하는 방법은 간단해. 땅을 많이 먹으면 돼. 돈 얼마 우리 벌리죠? 23투 컷. 경제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 어, 내가 진짜 정치 잘하는데? 부패도 좀 올리고. 90%. 94%. 요거 잡고. 일로 공성하고. 여기 먹고. 오스만 몇 점? 68점. 위에 공성하고요. 끝났어. 개종은 이따 뭐 오마니? 좀 이상하다 이름이. 오만 사람이라 오마니가 맞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좀 생각나네. 오마니의 반란. 오마니도 인간이야. 35사단 들어왔네요. 35연대. 오마니도 휴먼이란 반란군 떴다. 요거 반란 제압하러 갑시다. 위로 올라가고 기다렸다가 올라가 잡고 옆에 먹고. 아, 패드리프 아니에요. 어머니. 근데 잡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어머니 잡아야 돼. 염려거대 효과. 새우기자 가능성 높이다. 염려가 좀 많이 먹었나보네, 우리가. 새우기자 가능성이나 염려랑 무슨 상관 있지? 염려를 좀 많이 하면은 생산을 잘하나? 염려랑 새우기자 가능성. 어? 여기로 들어온다. 같이 잡고 올라가고 위에 잡고 쭉쭉 밀어요. 자, 오스만 몇 점 남았나요? 100점? 75점. 잘하고 있어. 잡고 일로
민족주의자 잡았네. 자, 거절하고.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이것들아. 전멸. 오만이 전멸. 일로 가고. 하나 더 먹고. 이래서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하나 봐.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아, 또 무피야! 야,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무피가 몇 개야? 아니, 또 무피야. 무피야 여기는? 금 하나 있다 여기 금 하나 있고 모피 특산물 좀 볼까? 어우씨 모피네 땅이 모피네 땅 여기 땅 자체가 모피가 나는 땅이구만. 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구나. 원래 다 모피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다. 포르투갈도 모피 많이 먹었네요. 모피 장사나 하려는다. 그래도 금 어쩌다 금 나오네. 한 100이면 한 99 금이고 아 모피고 나머지는 다 금이네요. 아직 그 나머지는 다 모피네요. 어 여기 70개 있어요 배가? 타 일로 왔냐 왜? 무시해. 네, 무시합시다. 어, 반란 떴어요. 그럼 몇 점 남았죠? 아, 이제 협상 되네요. 76점. 오케이. 과학장 41. 돈 좀 뜯고. 어, 돈도 많어. 요. 부자야. 어디 승만형 부자야. 100원만 뜯을게. 아, 여기 우리가 여기 괜찮게 돼 있죠? 여기 없애고. 아 여기 밑에 못 피나? 여기 두세 개만 피면 되는데? 아 이거 못 피네. 알렉산드리아 뭐 우리가 또 먹어야 될 때 있나요? 수혜자나 정도는 애교로? 수혜자 못 먹네요. 요 정도 먹죠. 나머지 돈 300원? 아니면 섬을 좀 먹을까? 섬? 이건 안되고 여기? 요건 되네. 요건 되네요. 섬 먹자. 섬 여기랑 여기 이 섬은? 좀 나중에 먹고 나머지 돈 100원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복수했어. 복수했고 반란은 농민은 놔두면 예, 나라를 망칠 애들이니까 놔두고. 자치도 코 만들면 44예요? 우선은 코를 만들고 아주란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40 과학장이 40 몇이었죠, 우리가? 44? 네, 44였죠. 그러면 다 먹을 수는 있는데 다 먹지 말고 아주란을 또 때려야 되거든요? 일부 땅 하나를 남기고 여기 바깥쪽을 아, 딱 안 되네, 점수가. 70점? 70점인데 안 되지? 요새를 안 먹어서 안 되는구나. 아니야, 튜니스를 붙였으니까 아주란 다 먹어도 되겠다. 네, 다 먹죠. 25 밑에는 못 먹네, 아쉽게도. 동맹은 끊을까? 혜자즈랑 있어, 동맹이. 아, 독립보장이에요. 보장 끊죠. 끊어버리고 배상금 받고 해방? 안되네. 상업력 돈 90원? 이렇게 합시다.
요새 없애고 자치도들 올려라. 코를 만들어라. 70점. 요새 없애고. 네. 테니스. 병력을 어디다 빼야 될까요? 헤센이 때려야 되니까 헤센이 쪽으로 빼죠. 이건 누구지? 폴트칼인가? 카스티야. 외교지도 잠깐 보자고요. 스칸디나비아 동맹이고 폴란드 동맹이고 오스트리아 동맹입니다. 오스만이랑 프랑스랑 동맹인데 내가 끊었죠 지금은. 오스만이 내가 좀 많이 때려가지고. 어우 트윈스도 크다? 근데 이게 황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그럼 병력을 다 이쪽으로 뺍시다. 구자라트 흑센이 쪽 때려야 되니까요. 이쪽으로 이동. 여기 염려 거래가 여섯 사람 전부 성교사 하나 넣었고 성교사 땡큐. 성지 탈환했으니까 성교사 하나 땡큐. 발란도 알아서 없애줬고 동맹이 이쪽으로 다 이동해버려. 인력이 25만 8천 남았고요. 다음 오스만 휴전 딱 끝날 때 바로 딱 때리면 물론 그 동안에 동맹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오스만 동맹을 또 때리면 되니까. 어? 왕실 결혼 받아주고 26만 달란 떠나왔나?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게 뭐 있지? 오스만에 다시 한번 네트워크 구축. 개종은 다 됐고 개종 오스만은 반란군 넘치는 상황이고 병역은 돌아가고 있고 34 25 흑센이 때리고 무역기지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인도 쪽 먹고 일본도 때려야 되는데 돈이 플러스 851 부패도가 0.15만큼 부패도 조금 더 올릴까? 적결병 좀 더 올리자. 1투카수로. 아우씨 여기 다 멈춰가지고 뭐하는 짓이지? 이쪽으로 이동. 보급한 게 생긴다. 죽는다. 굶어 죽어. 아 이것도 그 유로파 같이 거기 하초바 아연 같이 전략적 재배치가 있어야 되는데. 민족주의자. 네, 여기 완성됐고. 한 칸 더 위쪽으로. 여기 새로운 거 생길 때가 됐는데요. 예, 허드슨 베이라고 되어 있는데. 15, 15. 이쪽으로. 이쪽으로. 타령한 애들 없지? 30년대. 아 이거 나지도 반란. 아 씨 빼니까 나와네 반란군이. 이거 잡고 반란군 15 87 30 이 짝으로 적국을 점령하라. 하랍? 해랍?